안녕하세요. 부득칼럼니스트 이성입니다. 4월 7일 저녁에 방송된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은 전무후무한 호통판사 부산 찐토박이 천종호 판사와 함께 부산의 맛집 세 곳을 찾아 떠납니다. 식객과 천종호 판사가 찾은 세 번째 부산 맛집은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 대변항에서 멸치에 멸치찌개 멸치쌈밥으로 유명한 해동횟집을 소개합니다. 부산 기장은 멸치와 미역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기장군 대변항은 국내 멸치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곳입니다. 이 집은 멸치회를 비롯해 멸치쌈밥, 멸치찌개와 최고의 봄철 보양식 통멸치구이 그리고 멸치 회무침까지 멸치 요리로 유명한 집인데요. 멸치는 3월에서 6월까지가 기장 멸치의 향연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먼저 기본찬 한 상이 나왔는데요. 기장 미역을 비롯해서 기장 다시마, 파래 곤약, 꼬시래기 무침 등이 차려지고 이어서 멸치회가 등장합니다. 멸치회에 매콤한 초고창을 살짝 찍어 먹으면 멸치가 싱싱하니까 비린맛이 전혀 안 난다고 합니다. 광어, 도다리 등 탄력있는 일반 횟감과 달리 훨씬 부드럽고 연한 멸치회입니다. 안 씹어도 살살 녹는 맛이라고 합니다. 멸치 본연의 맛을 즐기기에 제격인 멸치회입니다. 멸치 해무칩은 깻잎이나 오이 같은 채소가 들어가지 않고 채소 안에 채소가 들어가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데요. 부산 기장 바다는 남쪽 난류와 북쪽 한류가 만나는 지점으로 플랑크톤이 많아 멸치의 천혜의 서식지라고 합니다. 특히 수심이 깊고 물살이 거세 유기물이 풍부해져서 멸치가 크고 살이 차지다고 합니다. 멸치의 제철은 3월 말에서 6월 말까지입니다. 지금이 제철인데요. 봄 멸치 코스의 화려한 피날레는 멸치 조림입니다. 멸치랑 우거지랑 같이 들어가 묵은집처럼 약간 시큼한 게 간이 좋습니다. 우거지와 멸치에 상추에 쌈을 싸도 그만입니다. 멸치 조림 속 우거지와 멸치의 조합이 꿀조합이라고 합니다. 식객도 천판사도 인정을 합니다. 비린내가 안 나니까 양념 간에 자극적이지 않고 적당하다고 합니다. 부산 기장에서 꼭 맛봐야 할 멸치 코스 요리 해동횟집을 소개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